이 캐릭터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K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캐릭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DJ분들께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이 갖고 계신 휴대전화에 빨리 설치를 하시고, 지금 자신이 나오는 채널에서 어떤 생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려주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비밀입니다. 네. 앱을 다운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눠드린 브로셔 보이시죠? 여기에 뒷장에 QR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리딩을 해주시면 애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되고요. 혹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KBS 그리고 KONG 콩이죠. KBS KONG 이렇게 검색하시면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뜹니다. 그걸 설치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모바일 폰 빨리 깔기 이벤트입니다. 깔려있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열정을 갖고 KBS 라디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설치하고 나서 자신이 나오는 채널에 지금 생방송을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려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기자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바일 콩을 많이 많이 깔아서 KBS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든 들으시면 왠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브로셔의 뒤쪽에 QR코드. 지금 벌써 플레이가 되는 분이 계신가요? 됐다. 조우종 아나운서. 혹시 이미 깔려 있었나요? 지금 바로 설치를 하셨고. 네. 요금이 나간 만큼 제가 또 선물로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품은요.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CD 전집 박스 세트.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구하기 힘든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클래식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그런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두 개를 저희 KBS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다 가져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